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치고문의 네, 20년째 미 친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뭐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두 사람이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제 모르겠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냥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8년을 잘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야, 17살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고 이제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 20대 초반에 내가 매니저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했을 때, 너가 흔쾌히 해보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줬어. 그리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너한테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너가 면허 따는 바로 다음날, 커다란 벤을 몰고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운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안했다. 그걸 기억나요? 우리 화장 가는 길에 내가 운전하다가 졸리면 위험하니까 휴게소 들려서 자면 된다고 했던 말. 덕분에 우리는 남들 두세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여섯 일곱 시간이라고 해서 친구야, 결혼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스릴 몰래 너의 힘들어가 돼줄게. 그리고 슬리야, 친구가 널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면 난 누구보다 네 편에 서서 친구를 같이 욕해줄게. 그냥 이렇게 그동안 너희들이 지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 친구로서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평생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두 사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어. 축하해.